하남시에 2003년 3월에 오픈한 골프전파크 신장타워점 대표 겸 프로로 맡고 있는 문창석입니다. 와! 내가 30m면 진짜 저 뭐 어디 라운딩을 가거나 그럼 진짜 모르겠어요. 제일 힘든 게 30m, 40m, 네. 20, 30, 40, 7임. 그게 저는 이제 50m 이상은 거의 붙이거든요. 그렇지. 홀컵 근처로. 근데 그 이하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그러니까 저는 거의 대부분 어프로치를 띄우는 샷을 해요. 그래서 공을 무조건 왼발에 놓고 최대한 좀 멀리 스탠스를 고하고 위치가 가진 다음에 하는데 이게 너무 40m가 버리고 그거는 네가 연습장으로 조절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어느 방송을 보니까 여기 무릎 높이 이렇게 무릎 높이 가슴 높이 어깨 높이, 근데 이 발 높이, 이거에 따라서 안 맞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연습량으로 조절하는 게 맞아. 연습량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포인트는 이거야. 네. 여기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앞핀이잖아, 앞핀. 네, 앞핀. 이거 앞핀이고, 이것은 30m는 무조건 뛰어야 되는 상황이라, 네. 나는 그립을 살짝 잡아, 살짝. 살짝? 이게 그립을 세게 잡으면은, 네. 런이 많아져. 그 나는 그립을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가 그 애기 엉덩이 살살 잘 때리잖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립을 살짝만 잡은 상태에서 공은 가운데 이 백스윙을 가빠르게 들어. 가파르게? 아 내려 찍는 식으로 가파르게 벙커샷 하는 것처럼. 그렇지. 가파르게 들면서 난 몸 회전만 할 거야. 네. 잠깐. 엄마야 왜 탑핑이냐? 이러면은 런이 없어져. 런이 좀 채 짧아요, 형님? 네. 살짝, 포인트는 살짝이야. 그립 살짝만 잡은 상태에서 포인트는 살짝.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만 가면은 런이 많이. 그런데 이걸 좀 세게 잡잖아? 네. 좀 세게 잡아보면은 런이 훨씬 더 많아져. 네. 런이 훨씬 더 많아져. 세게 잡아. 그러네요. 약하게, 최대한 약하게. 최대한 약하게? 근데 이게 공이 가운데 있는 것과 왼발에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띄우려면은 임팩트 구간이 여기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러면은 런이 훨씬 더 많아지겠지.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치면 이게 다운블로가 되잖아. 네. 그럼 띄우는 샷은 약간 더 어퍼블로로 쳐야 돼. 아, 어퍼블로? 그렇지. 위로. 그렇지, 위로. 띄우는 샷이 또. 어퍼블로 쳐야 돼. 아, 이런 식으로. 형님, 들으셨죠? 공 위치가 왼발 쪽으로 가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탑핑 날 확률이 많거든. 아니, 날 될 수 있으면 나는 가운데. 띄우는 샷은 나는 가운데 놓고. 가운데요? 가운데?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더 살살.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살살 하고 더 백스윙 더 짧게. 지금은 이게 20m, 30m, 40m 제일 어렵다. 아 너무 어려워 진짜. 쇼 게임이 이거 또 이러면 아 나이스 펑커 이런 잡고 아 이렇게 회전 그렇지 회전 이런 식으로 아 포인트가 해줘야지 약하게 잡고 회전
저희가 그러면 이게 회전을 안 해서 볼이 안 나갔던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냥 연습 끝나시고 저와 함께 나무를 잡으세요. 다시 한번 해 봐. 이건 약하게 잡는 대신에 이게 제한까지 맞춰야 돼. 이게 제한까지 안 맞잖아. 그러면 탑핑 많이 나면 이거 큰일 나.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많이 하면서 네. 이건 띄우는 사선 연습장을 좀 많이 해야 돼. 정확하게 맞춰야 돼. 정확하게? 어. 정확하게 안 맞으면 타핑도 많이 나니까. 그렇지, 회전. 그렇지. 뭐 회전만 하면 돼. 아, 이런 식으로. 아, 뭐, 그럼 이게 회전을 안 해주게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지. 회전은. 해줘, 그렇지. 이러면 되지. 어,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굴리는 사건 회전을 해야 돼. 저는 이제 피칭. 또 양선도 씨가 궁금한 거를 레슨을 또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아, 오늘은 착한 골프 1호점이죠. 착한 골프 레슨 1호점, 그리고 착한 골프 스크린 1호점, 아, 하남시에 있는 신정동 타워점. 신정타워점. 신장타워점. 신정타워점 골프전 파크였습니다. 아,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